얼마 전 도심 주택가에서 석축 벽면이 떨어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수년째 붕괴 위험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원주시 명륜동의 한 요양병원 옆 담벼락이 5m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밥 먹는 애들이 부산 쿵쾅해갖고서 쫙 소리가 나가지고 놀래갖고, 예, 그래 이렇게 창으로 내다 보니까 뭐 시커매요. 담을 받치고 있는 석축은 군데군데가 갈라졌고 바깥쪽으로 기운 곳도 있습니다. 석축 일부가 침하되면서 담벼락에 균열이 생겨 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석축을 덮고 있는 벽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벽들도 이렇게 조금만 힘을 가해도 떨어질 정도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년에 걸쳐가지고 땅 주인 또는 건물 주인한테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 또 축대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청에까지 정식 공문으로 제출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지난 2011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를 요청했지만 토지 소유주는 거주민들이 임의로 쌓은 석축이라며 보수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사유지의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벌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했을 경우에서 안 해서 문제가 되면 이제 민사소송이 돼서 장마철 석축에 빗물이 들어가 침하가 더 진행되면 붕괴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붕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 채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